이제 중앙 쪽에 보강을 강요한 다음에 좌변 쪽에서 이제 수를 내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는 편이 더 좋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많은 수순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미 두 선수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기서부터 그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미 지금 그 길로 들어선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안 했으면 네. 흙이 조금 더 편했는데요. 하지만 뭐 이미 한참 전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뭐 내친 걸음이었고요. 뭐 이미 여기서 손해를 볼 때부터 각오했습니다. 좌변에서부터 신진서 군단이 좀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수순은 길지만 외길 수순이고요. 네. 잃을 수는 없습니다. 굿자를 먼저 가기 때문에. 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패감을 쓰는 과정이 또 너무 어려웠죠. 정말 팻감이 많았고 그 팻감이 둘다 컸습니다. 백은 우하 위쪽에 그리고 흙은 중앙 쪽에 팻감을 이제 많이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네. 팻감을 쓰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또 손해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좀 네, 어느 정도 손에 팻감을 써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계산이 좀 복잡한 그런 패싸움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받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가장 치열한 길로 갔어요. 네. 뭐 아무래도 여기를 다 잡히고 두기는 좀 어려웠고요. 지금 이 패도 그렇고 또 중앙 쪽에서도 패감 쓰는 것도 그렇고요. 네. 가장 치열하게 뒀습니다. 이 중앙 팻감도 참 마지막까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쓰기에 따라서 손해가 되고 또 쓰기에 따라서 개수가 정말 많이 달라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이 잡히는데요. 여기서 대수 대 대수인데 먼저 좀 조이는 수가 있고요. 네. 그랬을 때 백은 그냥 두면 잡힙니다. 나가서 잡히는데 이곳을 교환하면 받아주면 패가 있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받아주면 이제는 이곳을 이어서 네. 수가 안 나기 때문에 수가 안 늘기 때문에 백이 잡혔다 이런 변화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웃음밖에 안 나온다던 그 장면인데요. 네, 여기서 박정환 선수가 이제 네, 쉽게 두 점을 잡는 백감을 썼는데요. 네. 이 판단이 네, 그래프상으로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남은 네, 따내고. 이제 흙이 두 점을 잡게 된 뒤에 네. 이제 여러 정리 안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인공지능은 이제 미세하다고 보지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네.
흙이 확실히 두터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수가 폐착이 됐는데요. 네. 이수로는 일단 있고요. 연결할 때 이런 것을 교환한 다음에 지금 같은 것을 교환하고 나서 정말 큰 자리, 이 스무 집 자리를 먼저 두게 되면 당장에는 뭐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 큰 자리를 맛보기를 할 수가 있었고 네. 이렇게 뒀으면 미제했습니다. 이 백의 열붐이 결국 신진서 구단의 발목을 잡았죠. 지킬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프 상으로는 미세하지만 네. 백이 확실히 이제 정리하기 어려운 바둑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도 실수가 나왔고 네, 좌하기를 잇게 돼서는 이제 흙이 확실하게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작은 차이잖아요. 결국 그 차이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이곳을 이었으면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니까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집 차이는 조금씩 벌어졌습니다.